1000년 전 대륙을 뒤흔들었던 장엄한 기마전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말 전문 테마공원입니다. 징기즈칸의 일대기를 재현한 공연을 보고 나면 말을 타고 달리고 싶어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승마 체험장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승마를 즐기고 있었다. 동물과 함께 하다 보면 감성이 발달되고 또 이런 이 말을 탐으로써 호연지기가 키워집니다. 체험자들의 느낌은 어떨까? 처음엔 무서웠는데 아주 좋았대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승마를 즐길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네, 즐거운 승마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안전을 위해서 승마 헬멧을 써주시고요. 조끼, 보조끼, 그 다음에 승마복, 승마 바지를 착용하신 다음에 승마화를 신어주시면 즐거운 승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내 승마장으로 이동해볼까요? 말에게 다가갈 때는 항상 왼편으로 다가가시면 되겠습니다. 훈련을 할 때 왼쪽에서 훈련을 하는 것을 드러났기 때문에 왼쪽으로 다가가서 먼저 복대를 확인해 주셔야 본인의 안전과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적당하게 탄력 있게 매어 있나를 확인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등짝 길이를, 팔 길이를 주먹을 쳐서 항상 여기에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춰졌으면 고삐와 갈기를 한 손에 잡아주시고요. 등자를 띄우고 여기서 안장 끝을 잡고 뒤꿈치를 반동을 줍니다. 반동을 줘서 하나, 둘, 셋 하고 뛰어탑니다. 이것이 승마의 뛰어타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마할 때는 등자를 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뛰어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발 고삐 잡는 법은 항상 손톱이 천장을 향하고 새끼손가락이 고삐에 이렇게 밀려나지 않도록 이렇게 갈라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든 고삐가 이렇게 가든 자기가 편한 쪽으로 해서 적당한 고삐를 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먹과 주먹 사이는 항상 10cm가 되도록 유지를 해주시고 항상 안장 꼭지점에서 항상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을 직시하시고 자세는 항상 똑바르게 펴주시고 다리는 수평으로 한일자가 되도록 수평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잡아주시면 반듯한 승마의 자세가 나옵니다. 잘 배우셨나요? 승마는 인간이 생명 있는 동물과 함께하는 유일한 내포주의다. 말을 탈 때는 상체를 곧바로 펴고 타기 때문에 상체를 바르게 교정할 수 있고 허리의 유연성과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말을 타면서 말의 움직임과 함께 몸을 움직여줌으로써 장 운동이 활발하게 된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담력을 키울 수 있고 골반이 튼튼해지며 에너지 소비가 많아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 이제 드넓은 푸른 들판을 신나게 달려보세요.